아유, 너무, 아유, 일 마치고, 좀 씻고서 좀 들어서 좀 실례했는데, 찜질방처럼 쪄요, 찜질방 온두막이. 얼른 계곡으로 내려왔어요. 아, 오늘은. 점심에 시래기 밥하고 시래기 넣고 찌개하고 오리밥 해갖고 비벼서 꽃장 비벼서 먹었는데 그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. 근데 숨이 탁탁 막혀. 야,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오자마자 막 아우 도저히 안 돼서 아. 더위를 많이 먹으면 이 기관이 이게 압박을 받아요. 압박을 받아. 이게 그 위에 지붕에 열을 콱 막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덥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도 막 탁 막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오전에 땀 좀 흘리고서 왔는데 이거 뭔 일이냐 싶어가지고, 아이고, 이거 뭐, 아이고, 뭐, 손에 세면이고 뭐,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. 아, 좀 하겠네요. 작년에는 이렇게 안 더웠던 것 같아요. 요즘에는 과일을 많이 먹어, 과일. 해놓고, 차도 조금 녹차 같은 거 연하게 뽑아놨다가요, 냉장고 시원하게 해서 먹어야지. 아, 근데, 여기 온 지 이제 10분 됐나요? 아, 오늘 추운데, 근데. 아니, 더워 죽겠는데 더위 먹고 거기서 숨 넘어가는 거다. 계곡에 물 담그고 있으면은, 계곡에다 몸 담그고 있으면은, 세상에 부러울 게 없죠. 이제 좀. 시원해졌어요.
과일은 약을 좀 친다 그래도 설사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아요. 껍질은 마지막에 방어벽이거든요. 껍질에 영양소가 다 있어요. 설사 이게 농약 성분이 있다 그래도 껍질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추워졌어요. 좀 얼른 도망가야죠. 우리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그 상태를 베타파 상태라고 그런다면 물술이나 이런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속이죠. 알파파 속이. 물술이하고 풀벌레 소리랑 같이 들리잖아요. 도대체 저희에 다 뭐 어디에 가 계시는 겁니까? 물론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야 뭐 에어컨 나올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쪽방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희에 면역성도 약하실 건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딸리는데 제일 걱정스럽더라고요. 요즘은 그 시골에는 그 경로당 같은 거 그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. 거기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거기서 쉬고 계세요. 밥도 해드시고. 시골은 그런데 도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위에 더 힘든 것 같아요. 이게 열이 어제 더웠잖아요. 그러면은 열이 또 어느 정도 발산을 시키고 또 다시 이렇게 해가 떠오르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열이 식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해가 떠오르고 또 그게 이제 그래서 지구가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. 그 열을 어디다가 발산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. 5년이 아니고, 아니, 10년이 아니고, 한 5년 뒤만 돼도, 여러분들이, 막 시골로 오고 싶은 생각 들 거예요. 산으로. 도시의 그 가까함이, 결국은 이제, 폭발할 것 같아요. 저희 집 자제 선언으로도 더 오십시오.
하나 다 먹으면 죽어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. 일주일이 생활해야 돼, 일주일. 수레부터 갖고 다녀요. 수레부터 갖고 올라가서 가위 껍질은 닭들 준답니다. 밭에 일하러 가도 가위 껍질을 안 버려요, 아무데나. 다 들고 와가지고 닭 줘요. 우리는 음식물 찌꺼기가 없어요. 뭐 밥이나 이런 거 나오면 강아지 주죠. 야채나 이런 건 다 닭 주죠. 웬만한 거는 강아지하고 닭들이 다 해결하니까. 음식물 찌꺼기 나가는 거 없고요. 맛있어. 아유. 여러분 더우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참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. 좀 시원하시라고. 아니, 여자분들이 얼굴을 막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선크림을 바르니까 그 열이 나고 더우면 이게 좀 씻어줘야 되거든요, 얼굴도. 그런데 씻질 않고 그러니까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. 피부가 숨을 못 쉬어.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. 악순환이. 우리 몸은 다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. 예뻐도 좋은데 여름에는 참 일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. 여름에는 힘들 것 같아요. 이 파래졌어요. 추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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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들어가야겠습니다. 추워서. 안 되겠어요. 들어가야겠어요. 여름에 멀리 휴가 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. 가까운데 계곡 찾으셔갖고 저희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.